아니 우리 그 권현빈 씨가 네. 금수저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제가요? 오늘 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네, 제가 어릴 때 유학을 가고 좀 어릴 때 부유하게 많이 살았었어요. 아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 뭐 운동도 하고 모델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근데 그 팬분 중에 무슨 명품백 그것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명품백 방송 중에 아 소디가 좀 작가들이 파마 못하는 걸 또 이렇게 아 소디 직접 나선 거예요? 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저도 들은 얘기였는데요. 제 팬분이 저를 투표해서 인증을 하면 명품백을 주겠다 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93억이라는 걸 올렸어요. 나 재산 93억인데 자기 잔액을 올렸어요. 권현빈한테 투표하면 내가 명품 준다. 아~ 진짜? 잔액이 90억인가 92억인가.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나보다 더 후사가네. 아, 내가 명품백 받으려고. 명품을 준다고? 저도 금수저라는 글이 되게 많아요. 주희도 그렇게 자. 다른 류예요. 어떻게 금수저라고?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데뷔한 건 금수저라. 야 페이스가 있네. 총자가 있네. 야 너 되겠다 야. 너 되겠어. 재밌어. 아주 잘돼. 너 되겠다 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픈 것까지도 승화시키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 그리고 막 댓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희가 생일 파티를 별장에서 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시골이어서 별장에서 하죠. 저희 집인데. 어디야? 양평이에요. 농사도 지었었고. 그렇지. 양평에 계신 분들 다 별장에서 자, 양평. 살지. 무슨 리? 용문. 아, 용문이야. 네, 용문에서 제가 메뚜기도 튀겨 먹고, 네, 선지국 먹고 그랬는데. 메뚜기 튀긴 거. 근데 요즘에 양평이나 양수리 쪽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가니까. 그렇죠. 양평의 사랑입니다. 양평에 그러면 그 농가가 아버님 소유야? 잘 모르겠어. 소작이겠니? 아니 그러면 금수저야.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요즘은 남의 재산에 이제 관심 끄는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재산 체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남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 트렌드가 있잖아요. 어. 자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실례예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너 10년을 실례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잘못된 과거를 지금 내가 청산하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안 해주면 지금 방송에서 해줄 사람 아니야. 나중에 은근슬쩍 물어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물어보지 다. 아, 잠깐 여기 좀 못 좀 박지? 이러면 이제 박으면 아 이거 자가구나. 아, 근데 집주인이셔야 그래서 라이터를 보고 녹이잖아. 녹여가지고 붙이잖아.